찍어서 방구 예약. 그녀의 냄새까지 사랑했어요. 아, 미워. 스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막동입니다. 사귄 지 6개월 된 남친이 있어요. 저희는 아직 생리현상을 트지 않았거든요. 트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하루 종일 남친 자취방에서 방콕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막둥이는 어쩜 하루 종일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 유일하다. 소리랑 냄새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는 원래 잘 안 가는 편이야. 그래? 신기하네. 그나저나 밥 먹으니까 졸리다. 낮잠 좀 잘까? 나도 좀 졸렸어. 우리 좀만 자고 일어나서 산책 가자. 뭐야? 무슨 소리야? 네, 저예요. 제가 그만 분출해버렸지 뭐예요. 하루 종일 볼일을 참다 보니까 가스가 찬 거죠. 긴장된 몸이 이완되는 순간 참고 있던 게 나온 겁니다. 저는 꿋꿋이 자는 척을 했어요. 낮잠 다 자고 나서도 모른 척했고요. 남친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사건이 터졌어요. 데이트 후 남친이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순간 제가 또 못 참고 2차 분사를 해버린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급했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내려서 바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남친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일단 없지. 집에 오자마자 고막메이트에 사연 먼저 씁니다. 아직 남친한테 연락은 없고요. 저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미치겠어요. 반가워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어. 고막메이트 사랑해요. 와, 세준이 고막메이트에. 아, 카페는 오늘 그러면 알바가 대신. 카페는 잠깐 맡기고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에 발길이 닿는 곳에 준이가 또 와야죠. 손님들이 되게 섭섭하겠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페에 오시는 분들은 준이를 보고 좀 쉬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준이를 만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잖아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휴먼을 위해서? 나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에. 고마워요. 많이 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좀 사고들이, 사고라고 해야 되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많이 맞아.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아, 너가? 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당한 경험. 당한 경험이 있어요. 삼촌이랑 제가 형 두 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네 명이서 거실에서 자는데 진짜 전 태어나서 그런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더 과장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빵! 이런 소리 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 소리 나가지고 자다가 우리 세 명이 다 깼어요, 동시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외삼촌이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외삼촌 고막메이트 안 보시지? 안 보길 바라야죠. 야, 근데 그렇게... 나는 촬영 때 꼈어 한 번. 너? 촬영 때? 나 아는 거 알 거 같아. 여기서 낀 적이 없는데. 여기서 낀 적이 없어. 아 그래? 딘딘 방귀쟁이. 아 미워. 아니에요. 방귀쟁이. 오빠 한국은 처음이지를 찍을 때 너무 웃겨서 아하하 하면서 웃다가 이렇게. 근데 아무도 못 들었어.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신하영 누나가 들은 거야. 나는 당황해서 이렇게 탁 돌았는데 아영이 누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영이 누나 그냥 웃고 넘어갔어. 되게 배려 넘치는 사람이다. 아영 씨 너무 마음이 이뻐. 준이 사장님은 맞아 안 궁금해. 껴요? 준이는 안 끼죠. 저도 이런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워요. 근데 완벽한 준이도 사실은 방구를 껴요. 최초 공개. 충격적이야. 최초 공개네. 준이도 방구를 끼는 사람이에요. 모두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쵸? 준이가 이제 조금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었어요. 닭가슴살도 이렇게 먹고 헬스장 가서 이제 기구 운동을 막 되게 열심히 했어. 하고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갖고 있는데 이제 소화가 아무래도 좀 러닝머신 하면 잘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사람 없으니까 나도 한번 살짝 텄어. 근데 생각보다 그게 냄새가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하고 나서 이게 주님께 맞나 싶어서 어떻게 이게 무슨 내 거가 맞나? 되게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 그때 마침 여성 회원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내 옆 옆칸에 쓰시는 거야. 근데 그분께서 서가지고 한 3초 내지 5초 정도를 서 있다가 운동기구를 안 타고 기구를 내려가는 거야. 너무 미안해요. 나 그때 닭가슴살 많이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그랬어요. 냄새 고약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미지가 좀 달라 보여요. 어 아니야. 근데 그때 한 번뿐이고 준이는 사실은 방구 냄새 그렇게 독하지 않거든. 만약에 확인 필요하면 이따가 내가 확인시켜 줄게. 대신 딘딘만이야. 다른 사람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안 돼요. 어, 좋겠다. 딘딘이 형. 완전 부럽다. 어? 부러워. 아 저도요. 예약할게요. 공연할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어. 공연할 때? 공연하는 때? 딱 이때 낀 거 아니야? 빡빡 떨어지니? 소리 질러! 꽃길만 빡! 와 난리 났다 오늘. 거기서 해결하면 멤버들이 너무 놀릴 거야. 그래서 거기선 절대 해소하지 않고 괜히 이어폰을 만지자마자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고 이제 백스테이지로 가. 그럼 스태프들이 왜요 무슨 일이냐? 아 괜찮아요. 갑자기 말 좀 해서 막 갔다 와. 이제 이거 앞으로 스태프분들이 어 그러네. 아시겠네. 형 이거 만질 때마다 이제 어 오빠 방금 진짜 연인 관계에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 민망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건 정말 싫어야. 헤어지고 있었어 옛날 20대 때. 이별 중이었어. 그 아파트 옆에 보면 이렇게 그 비상계단 거기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위쪽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약간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계속 나한테 이제 설득을 하고 미안하다 막 하면서 막 그 남자 막 울고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정말 이별 중에 헤어지는 중에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방구다. 거짓말 진짜로? 냄새 방귀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변명할 수도 없었고 이미 소리는 났고 자연스럽게 그걸 내뱉지 않는 이상 본인도 굉장히 더 민망해졌을 거야. 그쵸? 그치, 그치. 가장 좋은 정답은 방귀다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진짜 연인끼리 좀 몰래 하는 편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이제 애인이 있고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근데 미치겠는 거야. 배 소리가 막 아 소리가 나지 얘네가 울잖아. 안 거지. 근데 갑자기 옆에서 배를 막 눌러. 아~ 해결해. 누르면 나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나온 적이. 아 근데 다행이다. 그래도 이게 울 때 잘못 누르면은 할 수도 있지. 오. 방금 입으로 소리 내면서 같이 해결한 거 아니야 방금? 아 방금 또 했어? 너 방금 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 너 방구 예약. 준희 씨는 여자친구가 뭐 방귀 끼거나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에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방귀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만약에 냄새가 진짜 아까 준이가 단백질 먹었을 때처럼 심해. 나는 그게 그런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 그녀 거잖아. 그녀 거기 때문에 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통으로 먹이면 왜 이렇게 짓궂어? 나는 해도 좋아. 오 진짜. 난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어. 난 진짜야. 왜냐면 너무 사랑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로맨티스트. 사랑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결국 그래. 얻었지. 그럼 노력을 해야지. 와 가만히 듣다 보면 진짜 이상적인 남자친구의 그러네. 조건을 갖추었구나. 우리가 아무리 가려져서 잘 몰랐을 뿐. 아 그럼 반대로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방귀를 좀 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거 되게 조심해요. 그 연인 관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톤 앤 매너. 신비스러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 그래야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준이는 사실 속이 안 좋아. 속방구 많이 껴서. 나도 약간 준이 마인드야. 귀여워. 근데 나는 싫어. 나는 무조건 참아. 준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스윗 보이고 로맨틱가예요. 되게 귀여워. 나는 이렇게 상대가 하는 거는 진짜로 괜찮아. 근데 맞아. 나는 트는 건 싫어. 나는 왜냐면 엄마랑도 안 텄어. 엄마랑도? 방귀가 가스지만 입자 단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루거든.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어? 가루들이? 사실상. 그게 너무 형상화가 되는 거야, 내. 되게 가적이다. 근데 연인이 이렇게 실수로 생년상을 텄을 때 다들 어떻게 반응을 해? 저는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그냥 좀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오히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 모른 척 하면 더 민망해 할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 발동해서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장난식으로 더. 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참았을 거야? 얼마나 노력했을 거야? 그렇게 버티다 결국 새어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지 나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둥이처럼 굉장히 이렇게 고민에 휩싸이고 굉장히 혼자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귀엽다, 사랑스럽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의 마음이 이쁘다. 와우. 여기 그냥 나 공개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꿀팁 알려줄게요. 준이는 이왕이면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여러분들 변기 있잖아요. 거기 변기 있으면 여쪽 엉덩이를 여기 이렇게 걸쳐. 그리고 그거 된 상태로 살짝 밀어서 여기 걸쳐. 그러면 양쪽을 벌리는 거네. 그러면 마찰이 없어요. 맞아. 없고 자연스럽게 쑥 사라진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아유, 오늘 너무 재밌네. 근데 확실히 벌려줘야 돼. 진짜 오늘의 꿀팁이네요.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리빙 꿀팁이들 중이야. 막둥이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조언일 그치.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제가 얘기하는 사이 약간 이름 이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꼬마 아가씨 옆에서 절대 그런 행동 하지 않아요. 꼬마 아가씨 누나 키가 거의 170인데 나 꼬마 아가씨야. 너무 귀엽잖아. 나 미안한데 한 번만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너무 수줍어하지. 너무 수줍어하지. 이게 지금 막둥이는 결정적인 문장은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들으면 야 그거 갖고 누가 연락 안 해 하는데 이게 자기 당사자면 이게 너무 깼을 것 같고 막 전전긍긍할 거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남친 입장을 생각해봐라. 아까 세훈이만 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겠다 하는데 약간 그게 매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단고 그거 괜찮아? 라고 보내기도 이상하지 문자로 만약에 나라면 나 지금 관략근에 힘 꽉 주고 톡하고 있어. 앞으로 자중할게. 이러고 차라리 먼저 선빵을 하겠어. 근데 나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앓고 있으면 난 더 그게 내가 더 아파.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에 차라리 사랑을 해야지. 앓지 마요. 난 그런 거 제일 싫어. 이게 사연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토크를 할 때쯤에는 오빠 빵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것 때문에 헤어졌다? 도라이지. 쓰레기지. 헤어졌어야지. 헤어져야지 그러면. 맞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이라면 만나서는 안 돼. 맞아. 만나서 안 돼.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해결책을 연애를 가장 많이 한 우리 준희 씨가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내가 연애를 가장 많이 한지는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사랑의 진심이니까 얘기해 볼게요. 준희라면은 정말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참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느낌으로 이것이 새어나오게 되었어요. 혹시 불쾌했다면 나 너무 미안해요. 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요. 라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서로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그녀의 냄새까지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최준이었습니다.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에 울려 퍼질 이 거리는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에 울려 퍼질 이 거리는 네 모습이 자꾸 곁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 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곁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막 그녀 좋아요.
봄바람 휘날리는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다 나 들이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면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